나는 이츠 사주 맞네요.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가 이제 털로 풍성한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모습이 타조스러운 어떻게 되게 돼서 직접 시범에 나선 효린 씨.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사전은 도도하게.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우리 다솜 씨 어때요? 비슷한가요? 아유, 아유 잘하네요. 굉장히 잘 살린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겠죠? 핸드팀을 저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녀들과의 두 번째 만남, 바로 우유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우유 캠페인 광고 모델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좀 평소에 좀 건강한 건강돌의 수식어가 예, 있잖아요. 건강한 힘이죠. 저희가 튼튼하다 보니까 우유 먹고 저희처럼 건강해지시라는 의미로. 우유 먹고 이 춤까지 따라하면 정말 늘씬한 몸매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시스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모닝와이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받으세요. 2013년 상반기 검색순위 핫차를 만나봅니다. 기자들 많이 오나요? 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이분 이종석 씨 인기 실감하시나요? 이야. 좀 밖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드라마 하면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난 너 같은 애가 싫어. 천박하고 구역질 나는 애. 이죽거리지 마. 드라마 야왕으로 검색순위 야왕을 드러낸 배우 김성령 씨 무려 391위나 올랐습니다. 와. 좀 실감이 안 났고 첫째는 내가 왜 1위지? 그랬는데 요즘은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게 얼마까지 가나? 저게 어느 정도까지 검색어 순위에 있는지 아, 욕심나죠? 찾아봤는데 시청자들이 미워할 것 같은데 나이를 먹었다 뱉었나 보다 뭐. 다음 스타는 무려 4,254계단이나 상승한 이분 바로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피앙새로 알려진 이응선 씨입니다. 나는 구월령이라 하오. 최진혁 씨 맞네요. 최진혁 씨 맞죠? 네. 달콤한 미소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남자 월령아리로도 유명했죠. 네. 2013년 검색어 순위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순간 제 눈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1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검색어에 올랐었는데 그때 좀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음원 차트에 1위를 하고 그리고 검색어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 OST 예.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은 그런 사랑아 언제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검색순위 핫스타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예. 들어가? 오야. 오와. 아이돌의 전설이 돌아왔다. 저희는 핫! 잭! 갓! 알지! 입니다. 네. 입니다. 다 합쳤어요. 그들의 거침없는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저는 H.O.T의 리더 출신이고요. 한동안 락을 좀 하다가 아이돌 시절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유지한 건가요? 일단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도 자주 안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있었던 건가요? 땡! 걸렸네요.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아이고! 몇 명이나요? 데니 씨가 질문하셨는데 너만큼 만났어요. 예. 요즘 눈이 가는 걸그룹 멤버가 있다면? 저는 요즘 걸그룹 걸스데이 좋아합니다. 자 갑니다! 걸그룹! 자 본전도 못 뽑은 거 같다. 걸스데이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년입니다. 그래. 네. 핫잭갓 알지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핫잭갓 알지 속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핫잭갓 알지 로고를 딱 박아서 네. 우리가 입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업 잘해요. 잘해요. 네. H.O.T 멤버 3명이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거 돌직구를 양쪽에 던져도 되는 거예요? 아?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경우가 많았단 얘기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긴 적과 진 적이 잭스키스 리더였던 은주원이라고. 네. 대체 밤에 선글라스